네, 뉴스 키워드 니켈이네요. 티플렉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뭐 원자재 가격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죠. 그중에서 니켈 가격도요 급격히 올랐습니다.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현지 시간 7일 기준으로 전거래일보다 62% 폭등하기도 했는데요. 이게 역사상 최고 상승폭이고요. 15년의 최고치라고 합니다. 이런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이 티플렉스에 대해서 우호적인 수급 환경과 또 니켈 가격 상승에 따른 스테인리스 판가 요인이 긍정적이라는 분석 내놓고 있는데요.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호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티플렉스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요즘 정말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. 안 오르는 게 없고 니켈 가격도 굉장히 폭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티플렉스가 계속 연관이 되고 있죠. 네, 사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 실적으로 예. 연결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 입장에선 굉장히 좀 좋은 호재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티플렉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스테인리스 가공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니켈에 대한 어떤 가격과 굉장히 좀 연관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. 뭐 조선이라든지 반도체 장비 그리고 자동차 부품과 같은 어떤 전방 산업과도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뭐 1,500개 이상의 또 어떤 거래처를 갖고 있는 만큼 굉장히 좀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최근에 사실 그리고 뭐 자동차 쪽이라든지 조선 쪽의 어떤 전방 산업들이 굉장히 좀 회복이 가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지금 수혜를 굉장히 좀 많이 받고 있다라고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최근 이제 정부의 어떤 그런 수입산 스테인리스 관세 부과 조치에 따라서 굉장히 좀 수입량이 제한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국내는 또 증가하는 추세거든요.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우호적인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. 이렇게도 네.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게다가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니켈 가격이 굉장히 좀 치솟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판가 인상으로 좀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어제 기준으로 사실 거의 한 62% 폭등이 나오면서 한 46,000원 정도 이제 마감을 했는데 굉장히 좀 많이 상승폭이 큰 겁니다. 그래서 역대 최고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에 따라서 당연히 판가 인상으로 굉장히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계속해서 좀 우상향을 그려가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이런 가격 상승 추세로 지속적으로 가면은 당연히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아직 예상 영업치이긴 하지만은 매출액, 영업이익 둘 다 이제 전년 대비해서 10% 정도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꾸준한 좀 우상향 그림을 그려주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고요. 다만 오늘 조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좋지 않다라는 좀 판단입니다. 그래서 기대감들도 단기간에 상당 부분 지금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예. 점을 감안해 본. 한다면은 현재가에서 한 4,500원까지는 충분히 박스권 구간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일단 단기 급등이 아닌 좀 꾸준한 우상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너무 뭐 급하게 들어가시기보다는 좀 조정을 감안하고 접근을 해본다면은 중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좀 투자 가치는 있다.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